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국민창 그리고 어제 대장카드에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던 11시 빨간색이 박성균이에요. 자, 자 박성균 경기. 선수가 마무리 지었을 때는 네. 아, 이게 토스전이었는데 맞습니다. 자, 박성균 선수도 그 대표적으로 그 정석에 가까우면서 굉장히 단단하고 초중반 후반 다 강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 뭐 연보성 선수도 있고 테란 가운데 네. 뭐 이재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윤찬희 선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박성균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어떤 안정감을 주는 테란이기 때문에 네. 오늘 분위기 좋은 고민찬 선수는 전체적으로 초반 빌드에 또 움직임이 좋았어요. 전략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박성균 선수를 상대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고민찬 선수 분위기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상대가 박성균이에요. 자, 만약에 오늘 KT팀이 이긴다 그러면은 내일은 소닉팀과 삼성팀이 붙고요. 만약에 하승이 이긴다 소닉 그럼 하승팀과 그 삼성팀이 붙습니다. 예. 소닉팀이 있어요? 있습니다. 소닉 나오나요? 저는 안 나옵니다. 저도 그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엔트리를 감독님이 안 내주시네요. 예. 자, 어쨌든 네, 소닉 나가면 재밌겠네요. 에이, 예, 손도 빠르고 아, 그렇죠. 저 나오면은 김태희 선님이 저를 후드로 까겠죠. 네, 경기를 보면서 아 이게 뭐냐고. 자, 전진 배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이 정도의 전진 배럭은 이제 뭐 앞선 이재호 선수의 네. 경기 때와는 다른 예, 뭐 정찰 빨리 할 수도 있고 자, 뭐 그런 용도로 양 선수가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이제 스베누가 원하는 프로리그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베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추천이 너무 적네요. 예, 오늘 추천이 진짜 달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지만 네. 추천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예. 소닉은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주종이 이제 적잖아요. 적으죠, 적으. 예. 예, 4드로 난다고. APM이 5,6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4드로 네. 난다고. 아, APM 5,600인데 4드, 아, 그 4드론을 한다. 4드론보다는 딸. 오, 라이샤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힌 뻔했어요 이거. 네, 괴수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네. 무슨... 두성인가요 그거? 혹시 머털도사의 두성인가요? 아니 소닉 아, 잡혔어요. 소닉 정도면 그런 두성 나올 네. 수 있죠. 네. 아, 나오죠 충분히. 네. 자, SVA가 한 개 잡고 빼면은 이건 손해가 아니죠. 박성 이득보 빼는 거예요 지금. 아, 자, 양 선수의 어떤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국민창 선수가 SG가 방금 전에 한 두세 개가 나왔거든요 연달아. 네. 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박성균. 자, 일단 지금 움직이면 굉장히 무난해요. 네. 예, 결국 자신감을 얻고 연승을 처음으로 쌓는 것 같은데 국민창 선수가. 아,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에 한번 정면 승부 해보자. 아, 맞습니다. 정석 대 정석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정석대 정석해도 내가 안 밀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또 올 때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그렇죠. 네. 자, SGV를 연달아 그 복수해 주네요. 한 마리 잡아 주네요. 자, 원팩 대 원팩. 자, 빌드가 동일한 것 같죠? 예, 네, 앞마당은 좀 더 박성균이 빨라요. 자벌 전기가 박성현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린들이 언덕에서 있는데 이거는 벌채 컨트롤. 아, 그렇죠. 자, 공민창도 벌채 추가됩니다. 올라가죠 먼저 공민창. 네, 이게 확실히 공민창 선수의 분위기를 말해주네요. 마음이 어떤지. 네. 이게 공격적으로 해요 지금.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데 네. 이 자신감이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뒤에 마린, 뒤에 마린 박성현 선수. 네네. 자, 먼저 득인데요. 자, 아, 벌채 한 개라도 잡아야죠. 네네, 한 개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 자, 빼야됩니다, 빼야됩니다. 자, 이거 둘 다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혀요, 다 잡혀요. 아, 근데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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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도 잡을 수 있었는데 국민창 싸웠으면 됐는데 예. 아, 이제 별로 없었거든요. 네.
자, 이거 만약에 화성이 지면 구성훈 대장 카드가 또 기다리고 있죠. 자, 이 속도감만으로도 권민찬 선수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 현재. 네, 뭔가 네, 박성균 선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수리 못 하고 있고. 자, 자, 수리해야죠. 수리. 자, 자, 수리하면 수리 SC 만나 버텨, SC 버텨, 만나. 버텨. 아, 버팁니다. 네. 야, 권민찬 선수. 진짜 이런 선수였네요. 네, 남자로 지금 변화했어요. 터프해졌어요 갑자기. 네, 원래 남자는 맞죠 구민 선수가. 아 뭐 예 그렇죠. 네. 자 여자친구분도 굉장히 이뻐요 구민 네. 선수. 자 벌써 또 나오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공미창 선수 정말 좋은 활약을 네, 오늘 또 보여주고 있고 공미창의 팬들이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일어서야 됩니다 진짜. 잘하고 있어요. 거기만큼 공미창 선수. 자 1군을 아 자 네, 공미창 선수가 예. 살짝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벌처전에서 좀 아 이거 흔들리네. 예, 손해를 봤다고 아. 봤는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진짜 네. 공미창. 아 이수양이 씨도 체크 뽑는 것 같거든요. 예. 아 공창 이거는 뭐 너무 엄하게 무너지는데요. 네, 초반에 그 패기의 모습은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났거든요. 아 그렇죠. 아 벌채들이 계속 오고 있는 지지가 나옵니다. 뭐 승리도 빠르고 패배도 빠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화승과 KT 주장 대 주장의 대결 구성훈이 이제 나오는데요.